시어머님은 딱히 바라는 거 없으시고 괜찮은데 시아버님은 며느리가 먼저 살갑게 딸처럼 지내길 바라세요. 그래도 먼저 해달라고 직접 요구하는 건 없었고 항상 본인 아들 통해서 연락하세요. 근데 이번에 새해 되고 하니 저에게 직접 안부 전화를 받고 싶으신가 봐요. 남의 딸인 왜 저에게 그러는 걸까요? 남편에게 자기는 부모님께 평소에 안부 연락 안 해? 라고 물어보니 그럼 됐다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나가더니 시아버지랑 싸웠나 봐요. 왜 와이프한테 그런 걸 받으려고 하냐며 자식인 내가 하는 거지라고 전화로 말하면서 잠깐 밖으로 나가더라고요. 처음엔 남편도 넌지시 저한테 안부 전화하라고 말했는데 제가 딱 잘라 그건 대리호도인 것 같은데? 라고 하니 한숨 쉬더니 중재하러 나간 것 같아요. 그래도 새해가 됐으니 새해 첫날 아침에 제가 직접 하진 않더라도 남편 통해 안부 전화 같이 하자고 하니 됐다고 이미 했다고만 하네요. 이것도 너무 불편해요. 저는 어찌 해야 할까요?